내일부터 36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그 기도 책자 받으셨죠? 한번 흔들어 보세요. 다 받으셨나요? 예. 그 책자에다가 오늘 돌아가셔서 3주 동안 내가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할 것인가 제목을 좀 적으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 3주 완주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완주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 강의를 좀 중단하고 특별히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본문은 시편 57편 전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시편 한절 한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제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쓴 시입니까? 우선 저자가 다윗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저자가 있어요. 가장 많은 시를 쓴 저자가 오늘 여기 이 시를 쓴 다윗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다윗의 무슨 시라고 되어 있죠? 믹담시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 믹담이라는 말이 뭘까? 우선 이 의미를 좀 알고 지나갑시다. 믹담이라는 말은 우선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황금. 그 히브리 사람들이 황금을 말할 때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서 믹담시라고 제목이 붙여진 시가 16편, 그리고 56, 57, 58, 59 이렇게까지 믹담시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요하다는 의미를 황금이라고 의미한 믹담이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돌에 새겨라. 무슨 뜻일까요? 잊어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십계명을 쓰실 때 어디에 써주셨습니까? 돌 위에 친히 손가락으로 계명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첫째는 중요하다. 그거를 황금이라고 의미하는 믹담이라고 썼어요. 여기 또 하나의 부가적 의미가 중요하니까 뭐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돌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 이 시는 어쨌든 아직 내용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매우 중요하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제목이 좀 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다셋이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제 정확한 발음은 알다스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덧붙여서 알다셋 이렇게 줄여 기록을 했는데 이 알다셋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원래 음악 부호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농부들 사이에 통용되던 소고 비슷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가나안에 들어와서 짓기 시작했는데 많은 농작물 중에 하나가 무화과도 있고 보리 농사도 있고 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농작물이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농부들이 내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며 포도를 절지 작업을 하고 포도 농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고의 끝에 농부들이 기대하는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이게 첫 열매가 잘 맺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첫 열매가 뜻대로 잘 안 맺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농부들이 가끔은 그 나무 전체를 파괴하거나 그냥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농부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소고 중에 하나가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이 말이 알다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악 부호의 의미만 살펴도 아 앞으로 시작될 본문의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겠구나 이게 탁 스케치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아, 이 시는 분명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인이 하나님께 그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시겠다 정도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해하는 것은 시 전체가 어떤 배경과 맥락 속에서 시어로 쓰여졌는가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이쯤 하고 거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알다세트의 의미가 그대로 이 제목 속에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 시는 다윗의 길었던 일생 속에 어느 시점의 경험을 노래한 시일까? 우리가 짧은 3, 40분 설교 시간에 그 긴 배경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충 사무엘상 22장서부터 24장까지의 경험을 겪어내면서 다윗이 그때를 추억하고 기록한 시입니다. 그 경험은 이렇습니다. 아마 바울의 일생 속에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기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특별히 가까운 지인들 또는 가족들로부터 고난을 많이 받아요. 압살롬이라든지 미갈이라든지 이제 드디어 그의 장인이 된 사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죽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가장 기억에 지워질 수 없는 혹독한 기간이 사울에 의해서 엔게디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간입니다. 무서운 추적이 있었어요. 사울은 악령이 심하게 내려가지고 이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해서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기 병사 3,000명을 풀어요. 광야에다가. 그리고 그 3,000명의 병력이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광야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늘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추격을 받는 생활을 뭐 해서도 안 되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수배자의 삶,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수배를 당하다가 붙잡히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이제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래요. 오히려 붙잡힌 게 편안하다. 그 말이 정말입니다. 이 쫓기는 삶은 참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겪어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늘 옮겨다니고 쫓겨다니고 숨고 피하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굴로 들어갑니다. 엔게디 광야에 굴로 들어가요. 굴은 어떤 곳입니까? 막다른 길이에요. 굴로 들어가서는 그 안에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병사들이 무장을 한 채 이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그 사울이 은신에 다윗이 은신에 있던 굴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보세요. 중무장한 철거덕거리는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에 얼마나 잘 울렸겠어요? 게다가 병사들이 저벅저벅저벅 하는 특공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저 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윗은 그 소리를 다 온 세포가 그 살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겠습니까? 적어도 다윗은 여기는 안전하다고 마지막 피했던 데가 동굴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동굴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장소가 되었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죠. 웬걸? 사울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다가 멈추어 서더니 발을 가리우고 나가버립니다.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문화 속에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너무 곤해서 잠시 잠을 자고 나갔거나 용변을 보고 나갔거나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다윗이 호흡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숨어 있는데 거기서 딱 멈추더니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누가 감추고 누가 보호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원래 자기가 출발했던 첫 자리의 고백으로 드디어 회복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 동굴이 피난처가 아니었구나. 누가 피난처였구나? 하나님이.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표정들을 정말 그르고 있게요. 여기에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동굴이 가장 안전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병사가 들어올 때 아, 여기가 막다른 장소였구나. 근데 거기 또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이 피난처시구나. 그 고백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과 블레셋 병력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사울의 군대를 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중무장을 시키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거치는 옷이요 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들은 창과 칼로 방패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어버려요. 그 고백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죽음이 코앞에 와 있던 막다른 굴에서 다시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노래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1절에서 이렇게 풀어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드디어 그 막다른 굴에서 누가 진정한 피난처임을 노래합니까? 주의 날개 밑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노래합니다. 주님이 피난처임을 노래합니다. 근데 여기 왜 주의 날개 아래라 그랬을까요? 주님이 날개가 있으신가요? 있죠.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류의 그런 실질적인 날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설계도를 주세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죠. 제사의 때가 되면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흘린 피를 윤기에 담아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이런 강대산 같은 나무로 만든 법궤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 법궤가 놓여 있다면 이 법궤 지붕 부분을 보통
성경에서는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베풀시 은혜 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짐승의 각을 떠 흘려진 담은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지붕에다가 부어요. 왜 이 지붕에다가 불까요? 즉 법궤 지붕 뚜껑 위에다가 붓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항아리에 담긴 만나, 그리고 십계명의 두 번째 돌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적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가장 잘 함축적으로 고발한 상징적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이 법궤에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시은좌. 이 법궤 양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천사의 날개가 펴서 이렇게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게 주의 날개입니다. 즉 이 주의 날개는 물론 비상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의 개념은 보호하심에, 감추심에, 덮으심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칠흑 같은 막다른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시고 덮으시고 안아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구나. 저들로부터, 저들의 살기로부터 내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두셨도다. 언제까지? 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여기 재앙이라는 말은 또 다른 번역으로 폭풍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폭풍. 그런데 이 폭풍이라는 말이 사실은 가나안 땅의 가치와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바알의 또 다른 별명이고 이름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개로 덮으시듯 어린 양의 피로 감싸주시고 덮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절대절명의 깜깜한 동굴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온 뼈마디와 세포가 그 살기의 위협 앞에서 그것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 한절 속에 녹아진 의미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전율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누구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누구로? 기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아, 주님의 보호가 아니고는 내 생명이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사무엘도 그랬고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 10만 대군의 기도보다 세다 그랬어요. 믿는 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철책을 지키는 국방력보다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을 닫고 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집단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세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의 운명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끌어안고 슬픔을 가득한 채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다윗은 그 위기를 겪으면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제 날았어요. 하나님의 날개와 같은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없이는 내 생명이 헛된 것임을 그 동굴에서 깨달았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요즘은 그 찬송이 저절로 입술에서 외워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리고 이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거기 셀라라는 음악 부호가 있어요. 이건 음악 부호입니다. 셀라. 셀라가 뭐예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대충 그 합의된 보편적 해석은 셀라는 쉼표다라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쉼표다. 우리가 이게 음악을 하다 보면 아무리 빠른 비트의 음악이라도 쉼표가 있죠. 물론 음악은 정말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쉼표를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쉼표는 단순히 숨을 쉬고 가라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쉼표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쉽게 전달이 될까요? 우리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의 스토리 전개가 자기가 들으면서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라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그럼 보통 우리 청년들 표현으로 요즘 어떤 표현을 쉽게 씁니까? 헉! 그래요. 헐!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뭐 카톡 문자를 그 주고받다 보면 그런 표현들, 그런 표정들, 이모콘들이 많아요. 자, 말하자면 이 셀라라는 말은 시편 기자가 어떤 공통적인 문장마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읽어야죠. 셀라 있죠? 자, 3절과 6절만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보더라도 이 셀라는 어떤 상황에서 붙여진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원수의 괴멸과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때마다 이 셀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문장으로 일부러 표현하자면 그런 식이 됩니다. 그 오 마이 갓 이런 뜻이 됩니다. 원수의 괴멸과 하나님의 반전의 승리가 소개되는 현장 문장 끝마다 셀라, 이 부호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책자에다가 이번 3주 동안 기도할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빼곡히 다 적으세요. 그리고 3주가 마쳐질 때 그 기도의 제목 문장 끝마다 여러분들이 셀라, 이것을 찍어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라.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볼까요? 6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우선 여기 오늘 주제가 되는 새벽을 깨운다는 탄성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확정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언어유희입니다. 앞에 어떤 문장과 연결고리를 갖는 표현인가 하면, 자,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울의 군대와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누구를 그렇게 잡고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잡고자 하고 있어요. 어느 영화에 보면 어느 형사가 설경구신가요? 미치도록 잡고 싶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미치도록 잡고 싶다. 지금 사울은 악령에 뒤집어 씌워서 지금 그런 광기로 다윗을 미치도록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생리적인 반응은 어떤 형태가 보편적일까요? 같이 전략을 짜서 맞서거나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을 잡으려다가 같이 괴물이 됩니다. 꼭 그런 오류에 인간은 빠져요. 그래서 이 경계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위협 앞에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놓아 덫을 깔아도 거기에 전략을 짜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누구를 붙잡아요? 사울이 자기를 붙잡으려고 할수록 자기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확정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를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뭘 깨워요? 수금을 깨우고 비파를 깨우고 새벽을 깨워요. 여러분, 이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새로움이 시작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어둠이 끝나요. 또 하나는 미래를 향한 출발의 시간이에요. 아직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시작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새벽이 언제 등장을 하는가? 우리 출애굽기를 자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 이어서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리니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그살로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새벽은 원수가 괴멸이 되고 원수의 세력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시간입니다.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인 것은 맞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승리를 확인하고 보는 시간이에요. 잠 오겠어요? 그 승리를 확인하려고 잠 오겠나 말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국가대표 대항전만 해도 새벽같이들 일어나서 보던데,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더라도 EPL 경기한다 그래도 일어나서 보던데. 심지어 하나님이 원수를 괴멸하고 나를 위하여 시작하시는 그 승리와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샤르, 이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르라는 말은 눈꺼풀을 들다 그 말이에요. 눈꺼풀을 들다. 저절로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믿습니까? 이 시간은 또 한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리, 그 성을 일곱 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더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여리고 터의 그 성벽을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도저히 외부의 힘과 물리적인 힘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렸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건 뭐 있어요? 순종하여 성 동거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날 새벽에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36차
특별 새벽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특별한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고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시고 준비하신 그 새일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